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미. 이 대륙의 서부 연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안데스 산맥은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 7개 나라에 걸쳐진 세계 최장의 등줄기입니다. 이 산줄기에는 잉카 문명의 신비부터 혁명가 체게바라, 노동자들의 어머니 에비타에 얽힌 로맨스까지 남미의 오랜 역사와 사연들이 간직되어 있는데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자들에게 남미는 어떤 속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맞아줄까요? 오늘 한 권의 책은 오지여행 전문가 최경석 씨가 남미의 역사와 문화, 대자연으로 안내하는 인문여행서 천만 시간 라틴, 백만 시간 남미입니다. 잉카의 길은 2만 5천 킬로에 달하며 로마의 길 다음으로 길고 제국 전체를 거미줄같이 이어놓은 통치수단이다. 피사로는 이 길을 따라 신속히 쿠스코로 달려왔고 잉카는 제국의 문을 닫았다. 그런데 하나의 길이 숨겨진 채 비밀로 남았다. 바로 쿠스코와 마추피추를 잇는 잉카의 길이다. 마추피추로 이어지는 잉카의 길을 걷다 보면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데 계곡은 협소하고 가파르기만 하다. 잉카 봉기구는 잘 다듬어진 잉카의 길을 외면하고 계곡을 헤치며 고생스럽게 아마존으로 도주했다. 잉카군을 뒤쫓던 스페인군도 계곡길을 지나가야만 했다. 그 덕에 마추피추는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져 400년간 온전히 보존되었지만 하나의 의문점이 남는다. 잉카군을 이끌던 망고 잉카와 스페인군을 안내한 파우요 잉카는 왕인데 그들은 잉카의 길을 정말로 몰랐을까? 아니면 그들이 감추려고 의도한 것일까? 잉카의 길이 끝나고 인티푼쿠를 넘어 마추피추와 마주하면 그들이 감추고자 한 게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건 잉카의 정신이었다. 쿠스코는 사라진 제국의 수도여서 그런지 슬픈 사연이 많다. 그 중에서도 신녀의 집은 깊은 상념에 빠지게 한다. 스페인 정복군은 신녀의 집인 아그사와라를 겁탈했다. 태양의 신 인띠를 모시는 신녀들은 죽음으로 저항했지만 순결을 지킬 수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잉카 봉기군이 신녀의 집에 들이닥쳤다. 그들도 순결을 잃은 신녀는 필요 없다며 죽음을 강요했다. 순결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여자, 순결을 잃었다고 죽음을 당한 여자, 신녀는 죽을 운명이었다. 남자들은 왜 여자에게만 순결을 강요할까? 남자들이 지켜주지 못한 순결에 대해 여자 보고 책임지라고 한다면 여자는 억울하지 않을까? 피치로이는 파타고니아를 치장하는 멋진 장식이다. 피치로이를 향해 건너라면 피치로이가 허락한 두 남자 리오넬 테레이와 귀도 마녕이 생각난다. 두 등반가는 등반을 고뇌와 소통을 통해 미적 세계로 끌어올린 멋의 창시자이다. 이들은 파타고니아의 자연 조건과 피치로이의 난해함을 이해하며 한 발 한 발 정상으로 향했고 등반은 정복이 아닌 자연에 대한 이해라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준 등반미학의 큰 줄기였다. 그 산이 피치로이였다. 제가 보는 남미는 유럽에게는 참 축복의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은 남미에서 많은 걸 가져갔죠. 금과 은을 가져갔고 금과 은은 유럽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감자와 옥수수를 가져갔죠. 감자와 옥수수는 식량난에 허덕이던 유럽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럽에는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이 됐고 그렇게 팽창된 인구를 가지고 유럽은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미는 유럽에게 축복의 선물일 수밖에 없죠. 제가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남미 여행을 이어갔던 특별한 이유는 안데스 산맥이 남미 대륙을 규정하는 주요 등줄기이기 때문입니다.
안데스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맥으로 무려 8,300km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는 안데스의 등을 기대고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데스는 문명이 시작되었고 거기에는 아직도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현대 문명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데스 여행은 결국 남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남미가 지니고 있는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통로였기 때문에 저는 남미 여행을 안데스 산줄기를 따라서 남으로 남으로 이어갔습니다. 남미 생각만 해도 너무 먼 나라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남미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미는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을 다 압축해 놓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남미가 해결됨으로써 해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미 겁내지 마시고 이제 한번 배낭을 꾸려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천만 시간 라틴, 백만 시간 남미 이 책은 페루 리마부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이르기까지 꼭 가봐야 할 남미 여행을 소개하면서 그 땅에 숨은 이야기들을 깊이 있는 인문학적 식견으로 들려주는데요. 남미의 속살 같은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라면 이 책에서 오지여행 전문가 최경석 씨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그가 남미 여행에 관한 밀도 높은 안내자가 되어줄 겁니다.